870 제품 이런 이제 번들링크로 이거 설치했는데 인식 안 되는 경우 인식되게 하는 방법입니다. 이제 셋업 카트리 사용하는 4색 떴을 경우에 이거 해결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면은 덮개 이거를 커버를 열어줘서 잉크 먼저 빼도 되고 헤드 그 걸쇠 부분을 이걸 올려가지고 전체를 빼세요. 빼서 이쪽 헤드 부분에 그 작은 테이프 준비해서 네, 두 번째 칸을 칩 부분을 이제 막아줍니다. 그리고 꼽아요. 네, 이렇게 꼽으면은 메시지가 바뀌어요. 네, 이렇게 하면은 헤드가 없거나 이제 감지가 안 됩니다. 그 칩을 가렸기 때문에 헤드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. 실제로는 헤드가 인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전원을 끌 거예요. 네, 전원 꺼지면은 다시 전원을 켜줍니다. 여기서 이제 펌핑이 되면서 펌핑 소리가 나야 되는데 펌핑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. 인스턴트 잉크가.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오비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지금은 테이프 붙인 상태에서 하세요. 그대로 여기 이쪽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홈, 백, 홈 입니다. 그래서 홈 백 홈 홈 누를 거예요. 홈 백 홈 홈. 뭐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은 홈 백 홈 홈 홈 백 홈 홈. 빨리 홈백홈홈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? 이게 순서가 아까 안 했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. 홈백홈홈 다시 홈백홈홈 뭐지? 됐다. 여기서 서비스 메뉴에서 리셋 메뉴에서 오비 리셋을 하세요. 전원이 이제 꺼집니다.
꺼지면 다시 켜주세요. 네, 이렇게 펌핑 소리가 나면은 그 셋업 그게 리셋이 된 겁니다. 그 펌핑 소리가 멈췄을 때 빼세요. 네, 테이프를 떼주세요. 그리고 다시 꽂아주세요. 네, 그러면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. 그래서 초기화를 계속 한번 진행하면 돼요. 이렇게 펌프가 바로 잘 됩니다. 이렇게 셋업하면 돼요.